자, 여러분, 오늘은 인트로 찍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아주 아주 긴박한 뉴트리아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알비노 뉴트리아가 들어왔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일단 제보 영상 한번 바로 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꼬물꼬물 헤엄치고 있는 저 녀석이 바로 알비노 뉴트리아입니다. 그리고 뉴트리아 두 마리가 또 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로 경상북도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갈 건데, 혼자 갈 싫어. 같이 가요. 렛츠 고. 알비노 뉴트리아가 아니더라도 일반 뉴트리아로도 잡히면 그거라도 먹어볼게요. 초벌. 자, 여러분, 알비노 뉴트리아를 잡으려고 경상북도로 왔습니다. 알비노 뉴트리아가요,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태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산다는 제보를 주셔가지고 그나마 가능성을 가지고 잡아보도록 할 건데, 오늘 저 혼자 온 게 아니라 뉴트리아 하면 또 누굽니까?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뉴트리아 허터 삐구 대겠습니다. 귀마개 어디서 하신 거예요? 인터넷으로 9,900원 주문해. 사실 여기 여기가 삐구님의 원래 잡으시던 구역이 아니거든요. 저도 원정입니다. 원정 뉴트리아 킬을 네. 하러 오셨는데 네. 어떤가요? 여기 포인트를 봤을 때 일가족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월살시키기 위해서 제가 저 뉴트리아 멀리. 가족 킬러잖아요. 알비노는 한번 잡아보신 적 없으시죠? 흰둥이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오늘 또 뉴트리아 헌터 있습니다. 랭도! 랭물도가입니다. 랭물도가 굉장히 독특한 생물이 필요했다고 해서 지금 또 안 올 수가 없죠. 아, 그렇죠. 또 형님 보고 유전자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도 하셔야죠. 거기까지는 좀 여기서 포인트를 설치할 건데 설치하고 안 잡히 면은 밤에 또 와서 추격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포인트를 한번 설치해볼게요. 저희가 뭐 당근, 참외, 사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참외 같더라고요. 참외가 확실합니다. 여기 이제 들어오는 문이거든요. 네, 저거를 걸어놓는 네, 거구나. 발판이죠. 먹이가 저 안쪽에 있고 여기서 밟으면 은 닫히는. 그러면 저거 누르면 바로 닫히나요? 네, 걸어 갔다 왔죠. 항상 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해야 됩니다. 오늘 포획만 몇 개를 하시죠? 6개를 가져왔어요. 6개면은 하얀색 한 마리에 새끼까지 났다는 가정. 얼굴에 갑자기 부담이 조금. 아, 원전까지 왔기 때문에 안 잡히면 뭐 2박 3일 4박 4일 계속 있어야 돼. 오늘 그래서 당근, 사과, 참외 3개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부패죠. 그러면 설치 한번 해볼까요? 아주머니가 맛있대요? 맛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안 먹을 거 아니라고. 항상 삐꾸님은 드셔보시거든요. 달콤한 냄새 난다. 이렇게 꼭 한번 빙의를 해주세요. 강도가 어떤지. 삐아 잡으러 다니려면 과일값이 없으면 못하겠는데. 과일값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그럼 삐꾸님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빠기면 안 돼요. 왜요? 상한 건 안 먹어요, 얘들.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아, 딱 손톱으로만 네. 하시는 거구나. 안 들어갈 수가 없다. 와, 내가 뉴트리아로 들어가겠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골고루 다 놓고 포인트별로 여러 군데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탐사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신두교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야, 여기 물 깊어 보이는데? 실시 체크부터 제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생도형이 제일 키가 크거든요. 오! 오, 미국이 조심하세요. 딱. 깊어지지 않을까요? 어떤 걸 보고 습작을 찾나요? 똥을 찾아야 돼요. 다음에 이 칼과 먹으면 싹 다 부들이구나. 뿌리를 칼과 먹어요. 그래서 이놈을 종신합니다. 배설물이에요? 오~ 이게 똥이거든요. 알비노 똥이다. 색깔이 다른가요, 형님? 약간 느낌이 오는데요? 우와. 예, 형님, 형님. 깜짝이야. 아, 드시는 거 아니죠? 이제 먹지 않습니다. 저번에 한번 드셨어요. 지금 너무 눅눅해가지고. 아삭한 걸 좋아하거든요. 냄새 맡아볼게요. 가까이. 아, 저번에 당했는데 또 당하네. 오케이, 여기다 일단 하나 키. 알비노라 그런지 근데 약간 허해. 알비노라서 허연 거 맞아요? 막 던지는 거야. 이거 털은 새 털이겠죠? 그죠? 그래서 새똥하고 구분을 잘 지어야 돼. 새똥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뼈가 되게 많아요. 아, 그만 만지세요, 형님. 뉴트리아 굴입니다. 이런 데 숨어 사는 거죠? 그렇죠. 밟아서 빽 하고 갑자기 뛰쳐나오면 잡으실 수 있나요? 그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여기는 애들이 이제 놀았대. 포인트네. 신어똥은 우와! 저는 많이 봤는데도 충격이에요. 보시면은 풀이 다 누워있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많이 놀았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어, 뭐야? 발자국이네. 요 정도 발자국이면 오늘 새벽에 놀았네. 저거다 알비노. 어, 이거 굴 아니에요? 왜요? 우와, 여기 왜 느타리 버섯이 있지? 비싼 거 아니에요? 느타리 버섯이에요. 우와, 이거 뭐지? 챙겨가세요. 대박이다. 제가 기분이 좋네요. 이거 더 좋아요. 얘네가 굴 안에 한 마리씩 사나요? 성수에 따라서 틀리겠죠. 아침에 먹은 거 있다고요? 여기 뉴트리아가 조식을 하고 갔어요. 오우야. 진짜 이거, 방금 까가 먹은 거 같아요. 이거 형님 방금 드신 거 아니죠? 맛을 보게. 간장키스. 똥 있어요, 여기도? 아, 죄송해요. 계속 똥만 찍는 거 같아가지고. 그래도 뭐 삐꾸님은 하나 드셔주셨으니까. 와, 또 똥치가서 죄송한데 여러분, 여기 똥밭이네. 여기 하나 놔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공중 화장실. 자, 여러분, 이제 슬슬 설치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리 기준으로 왼쪽에 4개하고 오른쪽에 2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른쪽이 알비노 뉴트리아가 나온대요. 자,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조식 얘네들을 빨아가지고 여기다가 설치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애들이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좀 아쉬운 포인트인가요, 그러면? 조금 아쉽게 한데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먹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 설치. 오, 여기 포인트 너무 좋다. 근데 당근이 저렇게 있으면 밟아도 안 되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이었어요. 이게 짬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키즈를 한번 내봤는데 어떻게 한 거더라? 이제 저쪽으로 가보면서 두 개 다 설치할게요. 거기 어때요? 이런 걸 잘 타고 올라오거든요. 아, 왜요? 지금까지 생물도감 TV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오, 다칠 몰라요? 아니야, 이게 당근 때문에 안 다칠 것 같아가지고. 궁금하면 말해. 당근 좀 치우시면 안 돼요? 자, 다음 포인트 저기 섬으로 가시죠. 자, 네 번째 포인트. 아, 평탄화 작업까지 네 번째 포인트까지 설치. 이제 오늘의 핵심 알비노 포인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포인트예요? 저 땅똥이 여기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여기 똥밭인가요? 여기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서 먹는 게 제 맛이지. 올리브로 왔다가 식욕이 다시 돋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설치를 했는데 오늘 밤에 요 근처로 와가지고 육탄전 한번 버려보고 포인트는 다음날 아침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야간 탐사 나왔습니다. 있으면은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추워가지고 유트리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와, 바람 부는 거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죠? 와, 이씨 이 밤에 하고 싶어요. 뭐야, 붕어 있는데? 여기 제가 또 맨손에 달인이기 때문에. 야, 자, 오늘 붕어 담는 세트. 자, 여러분 제가 계속 힘겹게 유트리아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영하 7도인가 8도인가 그러거든요. 입이 다 얼었어요. 그래도 한번 찾아서 잡아보겠다고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코인 너무 깊어 보이는데요? 오, 이거 안 되겠는데? 성공은 한 발짝 앞에 있다고 했어요. 어, 역시 개쩌. 자, 여러분 아주 아주 무서운 구루를 발견했습니다. 빨리 와요, 무서워요. 와, 대박인데? 나중에 여기서 물 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 와, 이거는 못 가겠다. 너무 깊어요. 저희 지금 이러고 오고 있거든요. 아, 여기는 밖이에요. 뭐야, 여기 생선 대가리 왜 이렇게 많아? 포인트 갈치인데요? 일로 와. 아, 재밌었다. 언제 이런 데 들어가고 있어요. 어, 문 닫힌다. 어, 저 뭐 있다. 어, 들어갔다. 뉴트리아예요? 거리가 좀 작았어요. 여기 앞이요? 있네. 어, 그러네. 저도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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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눈 반짝하더라니까요. 몸을 던졌어야죠. 아이고, 죽었지. 아, 미군 잘못하셨네. 아싸, 여러분 그래도 현재라도 봤어요. 이렇게 된 이상 큰일 났습니다. 집에 못 가요. 뒤졌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생물 유튜버들은 여기서 발견되면 여기로밖에 안 다녀. 지금 다 봐봐요. 저 밖으로 나갈 생각 안 하잖아요. 어? 저희 풀숲에 반장인 거 안 보이세요? 아, 음방. 뭔가 성공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활동하는 걸 알았으니까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맞아. 다시 살아났어요. 없어진 것 같죠? 아, 이게 영상이 제대로 안 담겨가지고 분명히 뉴트리아 맞았습니다. 반짝이는 게 여기였어요. 뭐야, 이거 뭐야? 아니야, 이거 잉어. 아, 깜짝이야. 너무 빨라가지고 깜짝 놀랐네. 저 뭐야, 반짝이는 거. 고양이죠? 아, 깜짝이야. 자, 여러분 내일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포획틀에 잡혀있길 제발 바랄 뿐이에요. 내일 봐요. 나상나다. 자, 여러분 다음날 돼가지고 포획틀에 있는 거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하러 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밤에 했을 때는 한 마리 활동하는 게 보여가지고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4시간 반 차타 갔어요. 편도. 네, 여기서부터 하나씩 났잖아요. 저기 포획틀 딱 보여도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비노는 정말 희귀한 개체이기 때문에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뉴트리아 잡은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비건 1년 동안 37마리 잡으신 거죠? 네. 거의 매일같이 하시죠? 일과죠. 어, 뭐야? 모자 뭐예요? 뉴트리아 먹기입니다. 우와, 너무 부드럽다 이거. 뉴트리아가 먹기 때문에 수입된 거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 저 한번 써볼래요? 아, 네네네. 대물이에요. 역대급이다.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인류가 닮았어. 형 진짜 개소리야. 난 내 모습이 안 보이는데도 너무 웃길 것 같아 지금. 이야, 울음소리 한 번만 내주면 안 돼요? 나도 이걸 하고 있네. 근데 되게 따십니다 여러분. 미꾸님이 잘 어울리는 거였어요. 미꾸님 최애템인가요? 영롭습니다. 와, 얼마나 추웠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다 얼었어요. 어제 여기 하나도 안 얼었었는데. 자, 여러분 여기가 뉴트리아 똥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데 건들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바로 확인해볼게요. 아하, 괜찮아. 아직 4개나 있잖아요. 아, 불안한데? 얘들이 얼음이 얼면 진입을 못하는 거죠. 그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얼음이 어니까 이게 진입을 못하는구나. 알비노가 문제가 아니라 노멀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거 확인하러 갈게요. 지금 보이는데 아직 몰라요. 지금 영상이 에러 나가지고 저기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자세히 봐야 돼. 얼마나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아, 없네. 아. 자기 눈도 못 믿네 이제. 괜찮아요. 3개 더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제가 먼저 가볼까요? 네. 기대치가 너무 없는데? 갔다 오세요. 뭐로? 짠처리 시키네. 어! 야! 아, 진짜로 있다니까. 내가 여러분들까지 속이지 않을 거야. 이거 보세요. 우와, 여러분 잡혔습니다. 저번에 잡은 거보단 좀 큰 거 같은데? 얼어 죽었나 봐요. 야, 아, 살아있다 살아있다. 잤구나, 잤어. 진짜 잡혔다니까. 알비노는 아닌데 알비노 필요 없어요. 너무 많이 있어도 돼요. 알비노는 좀 놀아도 돼. 나중에 다 잡을 거니까. 여기는 너무 어색하게 해가지고. 일부러 약간 가짜인데 진짜처럼 한 거죠. 아, 미끄네. 거의 똥 사시면 안 돼요.
제발! 제발! 우와, 감사합니다. 어, 다 먹은 거야, 과일? 그러네. 와, 그 밑에 보면은 갈가 먹었네. 사과 오리는 거 보세요. 자, 여러분, 얘 입 보시면은 굉장히 늘었습니다. 야, 야, 한번 보여줘봐. 그렇지. 와, 안 물려보셨죠? 물려봤죠? 물리면은 진짜 살점 나가죠? 한번 실험을 해봐. 아, 요 정도 사이즈는 청소년 사이즈. 아. 많이 크면은 꼬리까지 1m 정도까지. 1m요? 오케이, 일단 여러분 한 마리 했습니다. 지금 그럼 두 개 남았죠, 포획들? 그렇죠. 자, 일단 이 녀석 산책 좀 시켜주죠. 가자. 자, 여러분, 세계 최초 뉴트리아 산책. 니코님 왜 이렇게 어울리냐? 자, 여러분, 다음 거 바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형이 먼저 보고 오세요. 어, 보이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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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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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커요. 여러분, 또 잡혔습니다. 무거워요? 우와, 얘 진짜 무섭다. 뉴트리아가 커지면은 이렇게 무섭게 생겼습니다. 우와, 이빨 미쳤어요, 진짜. 어, 스케일링. 야, 이거 발톱 보세요, 여러분. 발톱이 엄청납니다. 강아지 발톱보다 훨씬 날카로워요. 빵인데? 아들할까요? 이러다가 저한테 뉴트리아 프레임이 씌워진다고요. 절대 안 돼. 난 군소로 끝났어요. 얘는 물갈퀴가 양발에 다 있나요? 앞발, 뒷발에? 뒷발에만. 앞발에는 잡고 먹기 위해서. 아, 요 정도면은 어느 정도 크기인가요? 특대는 아니고 대 정도 사이즈인데. 아싸, 그래도 여러분, 먹을 거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포획트 마지막 거 하나 있거든요. 어, 네, 저 안 갈래요. 수고만 여겼습니다. 아니요, 그냥 가져가야죠.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안 줘. 그냥 없어.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나? 아유, 아, 아니, 아니, 아니. 어제 저기서 봤거든요. 눈 번쩍이는 거. 너무 아깝다. 자, 이제 또 뉴트리아 잡을 때 항상 보는 게 있거든요. 삐꼬님의 뉴트리아 쇼. 아, 많이 늦었습니다. 어, 많이 늦으셨어요? 얘네가 만약에 탈출하면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뛰어서 잡을 수 있는 정도 돼요? 육지에서는 잡을 수 있어요. 아, 어우. 우와, 우와, 얘 너무 세다. 손 조심하세요. 우와, 여러분, 얘 크기 보세요. 우와! 야! 우와! 성공! 우와, 이거 우와, 발바닥 찍은 거 봐.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7, 8킬로 되겠다. 우와, 제 발이 너무 커요. 제 왼쪽에는. 땅에 나오고 적도 없는데. 산책을 하는구나. 이게 숨으려고 들어가는구나. 이런 틈을 그냥 들어가 버리네. 야, 이거 모르겠다. 옆에 있어도 모르겠네. 얘네들은 암수 부분이 쉽게 되나요? 얘 여자 같은데? 그죠? 아, 어, 암컷을 잡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얘네가 번식이 그렇죠.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모르겠어요. 루랄은 없네요. 중성화했나?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두 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는 제가 이때까지 잡았던 것 중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생태교란종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삐꾸님 뱃속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슬슬 보니까 군침이 돌긴 하네요. 제 뱃속에도 넣어볼 건데, 자, 여러분, 이렇게 딱 잡아보면요, 크기가 별로 그렇게 안 큰 것 같은데도 엄청 무겁습니다. 자, 그래서 얘 말고 큰 놈 있죠. 다리만 딱 해가지고 가져가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리가 진짜 왜 이게 들어왔는지 알겠더라고요. 레알맛동산. 참고로 여러분, 뉴트리아는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갖다 주면은 보통 2만원, 그리고 지역 상품권으로 줍니다. 삐꾸님은 그것보다는 뱃속에 넣는 게 더 값어치 있다고. 그렇죠. 오우야! 으아! 자, 여러분, 저 이거 가져가서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삐꾸 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삐꾸 TV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뉴트리아를 잡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서 찍어? 무서워. 자, 여러분, 제가 사실 은혜한테 저번에 한번 먹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은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쥐 종류거든요. 이거를 먹였다가는 진짜 은혜가 저한테 이혼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참아 못 먹이겠습니다. 홈팡이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진심으로 너무 죄송합니다. 절대 못 먹지. 만약에 내가 요거를 닭이라고 속이고 나한테 먹이려고 했었거든? 그럼 진짜 끝장이야. 신뢰가 없어진 거지.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원래 있었다는 게. 자, 여러분, 그리고 알비노 뉴트리아를 정말 잡고 싶었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이번에는 큰 녀석 한 마리랑 중간 녀석 이렇게 딱 두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알비노 뉴트리아는 유튜브를 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먹을 수 있지. 걔는 흰색이고 아주 귀여워. 아, 싫어. 흰색이 더 싫어. 자, 여러분, 참고로 요 뉴트리아는요, 생태교란종이 왜 되느냐. 1985년에 프랑스에서 모피와 육류로 인해서 데리고 온 애들이. 왜? 그거 진짜 맨날 듣는 것 같아. 아, 이거? 식당에 있어가지고 비싸서 못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 식당이 다 망해가지고 뉴트리아를 방생을 시켰는데 우리나라에 살게 된 거지. 프랑스에서는 이 요리를 되게 즐겨 먹었는데 맛있어. 너 삐꾸 동생이지? 은혜가 기억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면 갑자기 눈빛 변해.
너 그거 아니었잖아. 내가 봤을 때 너 치매 절대 안 걸려. 아니야, 근데 이웃에 좀 깜빡깜빡해. 방금 네 뉴트리아 대해서 얘기해놓고. 자, 여러분,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은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생태가 교란종이기 때문에 제가 먹어서 다 해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트리아로 바로 뭘 만들 거냐. 저번에 제가 치킨 만들고 그 다음에는 갈비로 숯불구이를 한번 해먹었었잖아요. 요번에는 다리를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작은 거 두 개 있죠. 요게 앞다리고요. 여기 널찍한 거. 요게 치킨으로 치면은 넓적다리살이요. 어때? 뭘? 맛있겠지? 아니. 침 닦아. 자,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는요 뉴트리아 간장조림으로 먹어보자. 은혜야, 얘는 죽었잖아. 지금 좀 가까이서 찍어. 지금 은혜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카메라 줌 땡긴 거거든요. 너무 멀지 않냐? 그래, 요 정도는 와. 뉴트리아를 먹기 전에 닭도 비린내가 있듯이 뉴트리아도 약간의 잡내가 있습니다. 그 잡내를 잡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밀크, 우유에다가 한 20분 정도 푹 재워놓고 나서 다시 씻으면 잡내가 없어진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요 뉴트리아들을 바로 우유에 담겨들어가자. 아, 물, 물! 이 물은 은혜야, 너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물이겠다. 하지 마. 어, 이거 왜 요럴 때만 혼자 애교 섞인 목소리를 하나일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하지 마. 하지마! 야, 너 목 아껴. 너 방금 3일치 다 쓴 거잖아. 아우, 아파. 들어가라 앞수나, 들어가라 뒤수나. 이름 지어주지 마. 들어가라 은혜가 먹을 마지막 뉴트리아야. 아니야! 자, 그럼 여기다 우유를 따버려. 어너너너너너너. 자, 우유로 완전 푹 재워줄게요. 그래야 이 뉴트리아의 잡내가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와, 이거 한 통 다 써야 되네. 콤플러스 때 말아먹어. 진짜 토할 것 같다, 이건 나도. 오, 왜 이게 좋아요, 여러분. 은둥이 다 탈퇴하세요. 이래끼가 이래요, 원래. 20분이다 봐요, 나닥나닥. 20분이다 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뉴트리아가 우유에 싹 다 버무려졌네요. 선글라스 껴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선글라스 껴고 요거 봐도 이거 뉴트리아야. 아니야. 선글라스 끼고 보면 이거 뭔데? 너 애드립을 기대할게. 하나, 둘, 셋. 닭고기. 뭐라고 하지? 약간 너 애드립 실패했을 때 대처 능력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아, 떨려. 선글라스 끼고 보면 뉴트리아가 아니고 뭐 같아? 하나, 둘, 셋. 상관이. 아, 못하겠어. 방금 거는 대처 능력도 없었던 거 알지, 너? 아, 몰라, 씨부러. 자, 여러분, 이제 요 녀석을 우유를 싹 따라주고 얘네를 한번 물로 헹궈줍니다. 하나, 둘, 셋. 어때야? 그렇지. 조조조조조조. 자, 이렇게 한 마리 다 씻은 거는 저 멀리 거죠. 자, 이렇게 나머지 싹 다 씻어줄게요. 렌즈 물 튄 거 아니야? 안 튀었어. 자, 여러분, 이렇게 잡내를 없앤 뉴트리아는 한 15분 정도 또 데쳐줘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어서야. 우터야. 자, 물 받았으면 바로 후라이팬. 땡. 계속하지 마. 계속하면은 사람들 재미없. 바로 물이야. 일부러 안 했어. 너가 개 빠져나 안 빠져나 테스트하기 위해 가지고. 근데 이제 좀 역할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너가 파이어하고 내가 불이야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부불이야. 아, 진짜. 하나 둘 셋. 부불이야. 잘하는 친구네.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설설 끓기 시작하면 뉴트리아 다리를 이렇게 바로 리차. 오, 예스. 아니야, 그냥 이거 가까이 찍어봐. 은혜야, 너가 그렇게 할수록 댓글에는 불쌍하다는 사람들은 막 많아져. 나만 쓰레기가 되고, 알겠어? 다시 리액션 큐. 맛있겠다. 전된 유튜버가 맛있겠다. 라스트가 나와. 마지막 리액션 어떨지. 오, 맛있겠다. 주름처럼 침이 아주 고이는군. 군 개싫다. 자, 여러분, 이렇게 놓고 15분 정도 데쳐줄 건데, 데쳐준 동안 간장 조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조림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따라와라. 그러면 그건 다른 후라이팬에 졸이고 있는 거야? 저기 물기 빼고 다시 한 다음에 다시 졸인 다음에 뼈 있는 대로 그냥? 어, 그냥 잡고 뜯는 거지. 야마이처럼. 고기 막 여기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먹고. 그거 괴물 아니야? 여기 붙어 있으면 이렇게 먹고. 의심스러운 행동하면 지져요. 평소에는 좋아요. 보세요. 쌍바날로. 오, 이래끼가 카메라를 알아요. 카메라 딱 들이대는 순간, 어? 내가 바뀌어야 돼. 은혜보다 더 잘해요. 나한테 와. 해봐. 상마 일로와. 아이치. 헐. 상마 일로와봐. 자, 여러분, 소스를 만들 재료는 바로 은혜야. 무비 렛츠고. 뉴트리아가 나, 내 헤어가 나. 아, 좀 고민되네. 뒤질래? 자, 처음에는 바로 럴타. 지금 재료가 한 7가지거든요. 오늘 계속 할 거예요. 럴탄 두 큰술. 자, 다음 재료는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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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래기도 들쿤술, 굴술수 같은 경우는 맛을 거의 좌지우지 하는 약이기 때문에 짜! 짜도 괜찮아. 성인병 걸려도 돼. 너가 어차피 나 옆에서 케어해줄 거잖아. 맞지? No. 맞지? No. No. 우리 엄마 보고 있거든. 맞지? No. 너 우리 엄마 안 무섭냐? 어. 못 봤어? 팔뚝? 봤어. 우리 엄마 팔뚝이 어떤데? 아주 곱고. 자, 그 다음에 란자란자란자란자란. 아 진짜 개싫다. 입이 못 따라오는 게 개싫어. 라서콘술. 자, 다음은 잡내를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바로 라 술이 너보다 좋다. 내가 생각해서 진짜 짜증나. 야, 이것도 두 큰술. 자, 다음은 너무 많이 먹으면 로자가 될 수 있는 루추루추루추루추루. 자, 후추는 약간 루추루추루추루추. 오야, 다 날라갔잖아. 자, 마지막으로 내 것이 내거보다 큰. 오해요 여러분. 왠지 알아? 아직 은혜도 못 봤거든요. 루추루추.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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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됐으면 바로 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이렇게 소스가 완료됐으면 데친 것도 다 됐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앞다리 뒷다리 싹 다 익어버렸으면 바로 불컥. 내 거야 이제. 내 거야. 그럼 너 턴오프 다시. 하나 둘 셋. 불컥. 아이 개 안 듣네. 자, 여러분 이제 얘네를 여기 채반에 싹 넣어줄게요. 와우. 자, 그럼 얘네를 이렇게 찬물로 쫙 식혀줍니다. 왜? 너 진짜 구역질해? 왜? 냄새나. 안 나는데? 진짜 오버하지 마. 아 진짜 역겨워. 아 그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인쇄 그런 거 아직 아니에요. 계약결혼이기 때문에. 야 새끼가. 여러분 저는 아무 냄새 안 나거든요. 너가 닭고기였으면 이런 구역질 안 했을 텐데 뉴트리아여가지고 너가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 구역질이 지금 나오는 거야. 아니 은혜의 스타일이 가오가 육체를 딱 지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침을 살짝 했어요. 근데 어? 나 코로나인가? 싶은 생각 들면 그 다음부터 갑자기 목이 가지가지가지가 하는 거야. 맞지? 어. 쉽게 인정하네. 자, 여러분 얘를 찬물로 한 번 더 이렇게 싹 조져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기를 조금 빼줍니다. 물기를 빼주는 동안 얘네를 위해서 또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바로 러스토.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더. 다시 한번 후라이팬. 그리고 바로 부부리야. 자, 이제 여기다가 요퍼 더. 자, 요 버터를 번져봐서 룩삭 룩삭. 오, 불 날라왔잖아 불 씨. 개쳐맞을 짓이긴 하네. 룩삭 룩삭.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자, 요 앞다리 뒷다리를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볶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겉을 약간 바삭하게 만드는 거예요. 버터 향이 맴돌게. 그럼 정말 너무 맛있겠죠? 네. 예? 해야 된다 말 그렇게. 아 그렇게 해야 내가 욕을 덜 먹는다고? 어. 너 월급 인사. 자, 여러분 여기 겉에 살짝 그을린 것처럼 이렇게 되죠? 너네 양고기 같아. 오늘 양고기 땡긴 맛 좀. 양꼬치. 제가 양꼬치 너무 좋아하는데 은혜가 양꼬치 그렇게 안 즐겨요. 그래서 먹고 싶은데 못 먹을 때가 많거든요. 난 양식. 그러니까 은혜는 약간 파스타, 스파게티 약간 이런 거 프랑스에서 건너온 약간 뉴트리아 이런 것도 좀 좋아하게 돼요. 자, 여러분 요 정도로 약간 그을렸으면은 아까 만들었던 양념장 여기다가 바로 와. 들어가. 와,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렇게만 먹으면 너무 짤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살짝 섞어야 됩니다. 버터야. 그렇지. 물도 샥. 자, 여기에다가 칼집을 쓸 내줄게요. 와, 사. 야, 이거 그냥 툴키 아니야? 칠면조? 맛있겠다. 얘 해마 같이 생겼어. 해마도 내가 먹었었는데. 맛있겠군. 잘한다 오늘 진짜.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쏵 졸여줄게요. 완성돼서 봐요. 다닥다닥.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뉴트리아 간장조림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저번에 먹어봤잖아요. 진짜 맛은 닭보다 맛있었어요. 왜냐면 얘들이 단백질이 엄청나게 풍부한 애들이기 때문에 수입만 되고 생태교란점만 아니라면은 수입은 안 돼? 안 되지. 뭐. 아 아예 안 돼? 나도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살아있는 상태로 이동하면 안 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은 다음에 이동을 해야 가능하죠. 만약에 살아있는 상태로 운반하면 그것도 불법이 돼요. 그럼 냉동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그래도 안 돼. 헐. 어떠한 방법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를 많이 퇴치를 하려고 구청 갖다 주면 돈을 주죠. 그런 거에서 이제 예산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추배를 빼볼 건데 먼저 자, 이 앞다리살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보시면은 통닭이랑 뭐 비슷해요. 은혜야 표정 좀 풀어. 너 그런 표정 지으면은 욕먹는다고 했지 내가. 자, 다시.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배를. 질기다. 맛있는데? 맛있는데? 약간 그 향이 있다. 저번에 먹었을 때 요런 향은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치킨처럼 튀기고 에어프라이기 하니까 싹 날아갔었는데 얘는 지금 약간의 향이 있어요. 그리고 닭다리보다 질겨요. 저번에 크기가 작은 걸 먹었을 때는 굉장히 연하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성체급이었거든요. 꼬리까지 하면 80cm 정도? 크면 클수록 좀 질기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삐꾸님 했어요. 삐꾸님이 아주 다양한 개체를 먹어봤기 때문에 확실히 질깁니다. 근데 그 잡내가 맛이 없는 잡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요 정도 잡내? 그냥 이런 느낌? 자, 여러분 요 부분 한번 먹어볼게요. 후베르?
여긴 또 잡내가 안 나요. 그리고 이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요리를 잘해가지고 제가. 너 한번 먹어볼래? 아니. 만약에 너가 지금 이거 한 입만 안 먹으면 상마이가 죽어. 너 먹을 거야? 응. 몇 마리 먹을 거야? 상마이 살 수 있을 만큼. 그럼 만약 옆에서 내가 죽어 너 먹을 거야? 아니 이럴 줄 알았어 이 말랄까. 살코기 먹어봐. 아 이거? 야 이거 완전 엄청 두툼한데? 맛있겠군. 자 이거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레. 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그냥. 자, 여러분 요거는 닭다리만큼 맛있네 진짜로. 얘는 근데 뻑뻑살 같이 보이면서 안 뻑뻑살이다. 가슴살이랑 닭다리살의 중간 느낌이야. 닭에는 없는 그런 약간 뻑뻑함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앞다리살은 약간 냄새가 났거든요. 뒷다리살은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자 다시 한번 먹어요. 후배 왜 땀이 나? 긴장은 할 수밖에 없어요. 자주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잡내가 조금 셌어. 무슨 잡내야? 민물고기 같은 거? 아까 내가 그 헛구역질 했던 냄새인가 봐. 모르잖아. 약간 생닭에서 나는 냄새 느낌이야. 근데 이 뒷다리는 괜찮아. 너 냄새는 근데 좋지? 아 싫어. 아니 안 먹어. 아니 절대 안 먹어. 객강구 이런 거면 사실 은혜 먹이겠어요. 은혜도 객강구는 내가 먹으라고 무릎 꿇으면 먹긴 먹을 거야 맞지? 아니 안 걸리네. 쥐는 은혜가 유전자적으로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둘이 태국 한번 갔을 때 쥐가 요만한 게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은혜가 도로로 그냥 뛰어들더라고요. 쟤 진짜 인플루였으면 욕 개처 먹었겠다 이 생각했어. 근데 나도 모르게 나간 거. 아 그러니까 저는 은혜가 차에 치일까봐 너무 호전해. 근데 그 조그만 그 쥐가 뭐길래. 아 무서워. 이 정도를 알아가지고 여러분 진짜 못 먹이는 겁니다. 나중에 만약에 은혜랑 저랑 이제 사이가 조금 틀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유튜브 때문에 만나는 사이가 된다면 그때 먹여볼게요. 그럼 바로 싸가리지. 싸가리 뭐야? 싸대 갈겨. 너가 방금 지어낸 거 솔직히 키갈처럼. 우린 키갈이 없으니까. 우리 키갈 왜 없어? 일로 와. 냄새나게 생겼어. 자 여러분 여기 위에 있죠? 자 이 부분 통째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레. 야만인 같은 소리야. 와. 자 여러분 근데 진짜 맛이 왜 그래 너? 입에서 뭔가 나는 냄새 맡기 싫어. 자 여러분 진짜 뭔가 맛이 어떠냐면요 맛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약간 맛없다고 하는 느낌은 없어요. 약간 냄새가 조금 나기도 하는데 좋아 이거? 은혜가 제 냄새가 싫다고 해가지고 제가 살짝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생태교류한적 뉴트리아를 간장조림으로 먹어봤는데 옛날에 먹었던 치킨이나 갈비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더 질기고 맛이 없습니다. 왜냐면 크기가 커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질겼고 냄새도 살짝 났어요. 근데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고 진짜 잘하게 하면 제가 저번에 먹었을 때 닭보다도 맛있었습니다. 진짜 다음에 만약에 알비노를 잡는다 요 녀석을 먹지 않고 잡는 것만 꼭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진짜 잡으면 놓아주면 안 되잖아. 안 되지. 잡으면은 목숨을 끊은 다음에 지자체에 갖다 주면 돼. 구청이나 이런 데 딱 갖다 주면은 지역 상품권 2만 원 줘. 그럼 우리는 머니까 그날 거기서 다 써버려. 탕진 그걸로 바로 뭐 사줘? 에르메스 바로 지역 상품권. 아 빵이요.